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이것을 장막절로 지내는데요. 또한 이때가 수확의 시기입니다. 추수하게 되었죠. 여러 가지 곡식들을 추수할 때 이렇게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막절을 지냈는데 이 장막절 또한 수장절이라고 하고요. 또 이때는 우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처럼 집을 짓고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이동해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장막을 치고 걷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의 장막의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장막절에는 야외에다가 나뭇가지로 이렇게 장막을 천막을 치고 이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구약의 배경으로 오늘은 이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내는데요. 오늘의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도 지난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들의 한국 생활 여러분들 돌아보면 적응한다고 많이 힘드셨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었고요. 제가 지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돈 못 받은 적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요.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보다 더 딱한 사정도 있더라고요. 어느 동부포가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몇 년 동안 받지 못한 돈이 3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사장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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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미룬 것이 몇 년 되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전화도 안 받다가 어느 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만나자고 했더니 만났어요.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이제 본인은 언제 돈 주겠다 그리고 돈 얼마 받고 싶은 마음으로 만났는데 이분이 돈 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사람 약을 올려요. 술을 한잔 했죠. 지금 몇 년 동안 참았던 이게 분노가 확 올라오면서 한 대 때렸어요. 경찰이 왔어요. 잡혀가지고 화성보호소에 갔는데 이분이 불법 체류였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그냥 강제 출국 당해버렸습니다. 돈도 못 받고 한국에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한국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낯선 곳에서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감정 어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도 참으면서 하루하루 참으면서 모른 척하면서 사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저런 일도 있지만 그런데 돌아보면 한국에 나오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요.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을 만져봤대요. 그래서 넉넉하게 생활비도 썼고요. 자녀 키우는 데 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아낌없이 줄 수도 있었고요. 아이들 공부도 시킬 수 있었고 결혼도 시킬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남는 건 없지만 소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참 사는 생활이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고생도 했지만 좋은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주 기억에 남는 좋은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께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한참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나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밤을 새워서 얘기를 해도 다 못한대요. 힘든 일이 많았던 거죠. 힘든 인생을 지내신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일생을 한평생을 돌아보면 웃는 날도 있었을 것이요. 우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일, 웃는 날은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힘든 기억에 매여 스스로 불행하다며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하루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인생이 되는데 좋지 않은 일에 매여 한숨으로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으로 스스로 만들어가고는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사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귀한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40년간 미대한 목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구약 성경을 제가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이 5장 21절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모세가 애굽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놓아달라고 하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게 일을 시켰어요. 그 힘든 고역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러 왔니? 하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장 21절이죠. 그 다음 14장 1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바로가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서 우리가 묻힐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묻히도록 이끌어왔는가?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6장 3절이죠. 이 16장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이제 가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배가 좀 고파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죽게 하는도다.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17장 이제 보시면은 3절이에요. 자, 이때는 또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안 갈리는 모세를 설득하고 저기 해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쫄딱 망하게 하고 정말 굶어 죽게 하고 목마라 죽게 하고 막 어떻게 어떻게 해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죽이려 한다, 죽게 한다,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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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떤 상태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의 생활이 어떤지 여러분들 상상할 수가 있죠. 이들의 생명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성경에서 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에요.
사실 모세도 태어난 남자 아기로 태어나서 살 수 없는 입장인데 엄마가 숨겨서 키웠고 강가에 버렸는데 애굽 공주가 키워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남게 된 거죠. 또한 이들이 노예로 살면서 죽도록 일만 해야 됐고 죽도록 맞았어야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생명의 위험 속에서 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 겁내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겠다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입니까?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자유가 됐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 죽이러 따라오는 사람 없고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 죽도록 때리려고 옆에 저 경비하는 사람도 없고요. 죽이려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의 몸이 되고 해방된 몸이 된 상태에서도 이 사람들은 아무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없고 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겠다고 말을 할까요?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말과 과거의 행동의 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신분이 변화됐죠?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노예가 아니잖아요. 누가 죽이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행동이 신분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죽을 정도로 어려웠던 그 상황에 이 생각이 과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말과 과거의 행동대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변화된 상황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고향이 되는 곳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잠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고요. 먹을 거, 마실 거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떠며 우리는 앞으로 어떤 곳을 갈 것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도리어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넘쳐야죠.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노예로 살지 않는 것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 간섭하지 않는 자유의 몸이 된 것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가 넘쳐야 되고 구원받은 감격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광야의 생활에 조금 부족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넘쳐야 되는 그들의 생활에 감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신분이 변화된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준 일을 기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보살피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에 매여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욕망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속상한 거 왜 속상합니까? 나는 못 보는데 옆에 사람 잘 보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욕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살고요. 남보다 잘나기 위해서 살고요. 늘 옆집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함을 인하여 속상해하면서 더 많이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남들보다 좀 떨어진 내 아내가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이 가정의 평화와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불화와 원망과 미움과 증오가 들끓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죄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씻어주시고
이 죄인들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지옥에서 구해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공격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지는 않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믿었더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믿었더라면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족함으로 인하여 원망이 넘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으로 감사가 넘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남편 만족스럽습니까? 아내 만족스럽습니까? 내 자녀 성에 찹니까? 우리 부모 함께 있으면 좋습니까? 짐처럼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매여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요. 자, 신분이 바뀐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알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인정하십니까? 진심으로 믿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한 신분이란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날마다 부족한 것을 따져보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갖고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까? 자녀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까? 진실한 믿음의 성도는 이 마음이 감사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갈 신분이 천국 갈 신분으로 변화되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험한 세상에서 나 혼자 허적거리면서 살아야 된 신분이었는데 이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이것으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진실한 믿음의 성도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습관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 돌볼 수 있음에, 내가 우리 부모 돌볼 수 있음에, 우리의 남편 존재함으로, 우리 자녀 존재함으로, 아름다운 가족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성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주님의 성도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죠. 그러므로 나와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뿌리를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나무가 흙에 뿌리를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에서 흙에서 올라오는 영양을 받으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박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가운데 생명을 얻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된 것을 완전히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성도는 감사함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우러난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여러분들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옆집보다 못해서 속상합니까? 많이 못 가져서 속상합니까? 어떻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너무 가난해서 못 살아서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어떤 분 그러시더라. 너무너무 가난해서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해서 이제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날 또 무시하는가 싶어서 신경이 바짝바짝 선대요.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나를 가난할 수 없이 보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 가서 돈 벌어서 나도 한번 떵떵거리고 살겠다. 한국 왔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돈이 없어서 무시를 당했다면 이제 돈 생겨서 무시 안 당하는 형편에 된 거예요. 환경이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나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가 요만만 말해도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요. 견디지를 못해요. 아무도 무시하는 사람이 없는데 조그만 말도 예, 나를 저 사람이 무시한다. 여기서 나를 무시해. 누가 나를 무시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곤두 세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그럴 때 속상할 때 어떻게 삽니까? 술 한잔 하잖아요. 술 한잔 하면 속이 풀어지면서 속에 있는 게 다 나오죠.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막 험한 말 그냥 막 뱉어내면서 예, 마음껏 속을 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마음에 안 든다고요. 이 세상 사는 게 편하지 않다고요. 그렇죠. 이 세상 사는 것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편하게 살지 못합니다. 욕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수십억이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수십억이었는데 잘 살기 위해서 잘나기 위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편하게 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위치는 세상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내가 내 힘으로 이겨야 돼요. 그 무시 안 당하려고 어떤 데는 큰 소리도 하고 어긋장도 넓고 뭐 약간 거짓말도 섞어가지고 막 그냥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을 받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의 좋은 것을 그 자녀에게 상속해 준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요.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세상에서 옆에 사람 비교하고 저 사람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바심 내고 안타까워하면서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내 몸 하나 편한 것이 최고의 목표가 돼서 내 손길 하나 더 쓰는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는 세상 사람의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믿습니까? 진심으로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가치인 것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믿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나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노라.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우리가 영원한 저 진리에 이르도록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심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 때 세상에서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없이 본다 싶으면,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도 내가 그렇게 시원찮아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진심으로 믿어지십니까? 믿음의 굳게 선 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죠. 자,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잠깐 이 과정을 거친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죽겠다고 했겠습니까? 감사하다고 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시고 나는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믿는 자의 도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